27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문법 문제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 지난 시간에도 그렇지만 문법 자체를 물어본다기보다는 뭘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냐? 맥락에 대해서, 소위 컨텍스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이 문제 또한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해석해 보니까 Did you get a new perm? 너뭐 머리 새로 했니? 파마 했니? Your hair looks wavy today. 너 오늘 머리가 꼬불꼬불하네? 그랬더니 No, actually, I didn't have time to style it this morning.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 스타일이 그냥 머리 만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나 오늘 아침에 그 머리 만질 시간이 없었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나? Really? I always thought your hair was naturally straight. 너 머리가 원래 날 때부터 그냥 직모인 줄 알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Yes, many people think so. Once I seldom leave home like this.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 그 다음에 일단 내가 거의 떠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러한 상태로 되거든요. 지금 그냥 쭉 해석만 했습니다. 문법 문제인데 뭐가 좀 어색해요? 이 부분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think so. 그렇게 생각해. 한번 내가, seldom not으로 나는 떠나지 않기 때문에, 뭐, like this. 그러니까 이런 채로 집을 나온 적이, 일단 없는 채로, 뭐, 해석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내가 이런 채로 집을 나온 적이, 뭐,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유를 나타내는 그러한 접속사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는구나. 자, 어떻게 이게 문제가 될수 있습니까? 뭐, 이건 기출문제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건, 그쵸? 그냥, 뭐, 출판사에서 만든 문제가 아니고, 기출문제에서 발췌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결론은, 문법만 다 챙겨서는 안 되고, 말 그대로 이제, 어법이라는 관점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겠다. 그래서, because가 들어가거나, 혹은, 이로 나타내는 접속사도 뭐가 있죠? 이로 나타내는 접속사? as가 있죠. 예. because나 그러니까 as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